휴지자체.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. 살자. 역시 또 알타리 오자재 마셔야 될까? 가슴도 마셔야 될까? 좀 이거 먹는데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. 자꾸 누워갖고 아, 이렇게 맛있다. 야, 이거 공기하고 접촉하면 이런 것 같아. 혹시 뭐 먹지? 먹읍시다. 아, 이거 안 되나? 어제 형 두려운 것 같아갖고 야 먹었는데 이렇게 치면 무슨 맛이야? 감자도 있던데 감자.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익으면 맛이 없더라고.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뭐 고유의 맛이. 한번 볼까? 석박지 한번 보자. 그래, 석박지 하고 조금 한번 보자. 오늘도 춥죠? 네, 9불 넘게 됩니다. 좀 아, 우리 동네는 눈이 쌓였더라고, 눈이. 아, 스노우. 육기죠, 육기? 아메가네요, 육기는.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.
약간 늦었네. 바삭해 맛있는데. 한번 불에 구워줘도 되는데 귀찮아하고. 아, 눈이 왔고 사진 찍으면 좀 그래도 예쁘게 나올 텐데 귀찮아 갖고는. 역시 뭔가 얻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해야 돼. 모양새가 누가 뜯어먹고 넣은 것 같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. 희한하네. 필판데. 한번 풀어주고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. 그거라니.
라이트는 라이트. 야쿠르트 라이트. 또 프렌치 카페. 이건 프렌치 카페야? 프리바이오틱스. 뭔가 눈이 오고 그러면 좀 센치해지죠, 센치. 추억도 있고, 추억 있는 사람 있나? 천으로 오는 날. 퍼스트 스노우. 저마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, 그죠? 또눈 오면 또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. 어렸을 때그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커서도 이렇게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죠? 좋은 추억이에요, 좋은 추억. 나쁜 추억만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. 다 복불복 같아요. 누군 금수저에서 태어나고 누군 흙수저에서 태어나고. 다들 좋은 부모 만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, 그게 좀 안타깝죠. 가운데 그건 실현하기 좀 힘든 거예요. 유토피아. 이 지구가 천국이 되려면, 즉 파라다이스가 되려면 신의 영역이죠.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수 없어요.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 상대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. 그 80억 인구의 마음을 일일이 다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냐. 신의 영역이죠. 그런 걸 하나하나 이루기에는 인생 너무 짧아. 이 우주를 보다 보면은, 뭐지, 한 털도 안 되지, 지구는. 그 지구 안에 나니까, 보이지 않아, 보이지 않아.
거의 원자 수준이야, 원자 수준.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, 이거? 우주의 탄생. 그거 좀 공부하고 싶은데, 시간이 없네. 너무 짧아. 그러니까 뭐다? 남이 연구해놓은 거, 책을 보는 거지, 책을. 응? 코스모스 그런 거. 그 방법밖에 없어요. 모든 걸다 경험할 수 없잖아. 그 그러니까 남이 경험한 걸 갖다 이제 책으로 그 간접 경험하는 거지. 그게 어디야? 책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고. 우리 지식을 확장하는데. 그걸 아셔야 돼. 뭐 한국에는 1년에 책을 몇권 읽느니 뭐 그런 소리 하는데. 아, 책좀 읽어라, 읽어. 좀 읽어. 도서관 새로 샜잖아. 도서관 굉장히 잘돼 있어. 촘촘하게 동남아에도 다 있어. 좀 신간서점 좀 그렇지만 서점 가서 읽으면 되고 교보문고 이런 데 있잖아. 가는 놈들만 가요. 응? 서점도 가는 놈들만 가. 도서관도 그렇고. 왜 그래? 다 같이 가라고 다 같이. 학교에 도서관 있어도 그안 가는 사람 많지. 아니야 뭐. 응? 줄기거리가 세고 셌는데 누가 그런 거 하냐고. 진정한 승자는 뭐다? 책을 읽는 자다. 결국은 책을 읽는 자가 이게 돼 있어. 팩트야. 그럼 부정한 사람 있어? 댓글 달아줘.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댓글 달아. 일목요연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자란 말이야. 댓글 찾아봤더니 요새 뭐 댓글도 안 달려. 다행이긴 한데. 아, 그 악플 지우는 것도 일이야, 일. 아, 참. 처음에는 댓글 안 달아서 그렇더니, 그다음 악플 생겨서 그렇더니 지우고 나니까 이제 악플도 없네. 꼭 우는 놈들 나오지? 그런 거 지우니까 이제 깨끗하잖아. 그래요. 오늘도 누르는데.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. 자, 그래 외치면서 뭐죠? 아이 또 잊어먹었어? 아이 그잖아 주택구알.